언어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에요. 그쵸. 네. 언어 예, 빅데이터. 그래서 각국 세계 모든 언어에 대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해가지고요. 네네. 이러한 자료를 뭐 언어 번역이라든가 인터넷 번역, 그다음에 통역기 이런 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쵸. 우선순위 쓸수 있거든요. 네네. 저희 회사도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빅데이터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요즘 보시면은 네. 실시간으로 다 번역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도 밑에 다, 자막으로 다 예, 그런 나오더라고요. 것도 다 언어 빅데이터에서 오. 기반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플리터도 제가 알기로는 구글 쪽이랑 거래를 해서 유튜브 쪽에도 약간 언어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뭐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 산업에 가까워요. 그럴 예. 수 있네요. 네, 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7월 17일에 상장을 했는데 네. 좀 상승이 나왔었어요. 예, 한때 신규 상장도 치고는 가장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네. 경쟁률은 한 1087대 1 정도 되고 상장 공모가가 2만 6천원입니다. 네. 근데 한 4만 4천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때문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네. 그리고는 최근 좀 하락폭이 커져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4,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가격적으로는 지금 들어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자체도 언제든지 한번 칠수 있거든요. 네. 거래량 굉장히 적은 종목이고요. 유통 주식 5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1,300억 딱 좋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뭔가 이슈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한 3만 원대까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원 이하 좀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2만 4천 원 잡으시고. 네. 그래서 오늘 추천한 종목 중에서 플리터를 좀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토. 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 사업 모델 특례 상장 1호예요. 사업 모델 예. 특례 상장 1호. 사업 모델이 특이하다. 국가에서 밀어줄 만하다. 그래서 사업 사전 모델, 모델. 어떤 사업을 하냐? 네. 빅데이터다. 그래서 사업 모델 특례 상장 1호예요. 네네. 그 때문에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네. 과거에는 그 바이오 쪽 특례 상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가. 근데 네. 이거는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약간 안테나샵 이러한 약간 플래그샵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좋은 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약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약간 매수 타진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플리토를 가장 최애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는데요. 네. 오늘 또 신규 상장주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규 상장주에 투자를 할때 유의사항이 분명 있을 텐데,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뻔한 유의사항인데 신규 네. 상장주도 시장이 빠지면 빠집니다. 그쵸.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네. 빠진 상황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올라가면 신규 상장주도 올라가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은 주의해야 할게 신규 상장주들은 물론 본연의 업종에 대해서 섹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상장주끼리 항상 모아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한두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은 남은 종목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군요. 네,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되기 네. 때문에 만약에 한두 종목이 먼저 크게 상승이 나왔고 다른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려 그래요. 그럼 네. 그때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단타적인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 리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굉장히 극과극으로 움직여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상장한 지다 7월 초에 상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한 10월 정도 되면은 명암이 갈릴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A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마 제작사인데도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거든요. 이런 그쵸. 종목들은 올라가겠고요. 반대로 좀 지나치게 고평가를 받던 종목들이 있다면은 좀 네. 빠져주겠죠. 때문에 이런 좀 유의하게 보셔야 되고요. 신규 상장주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웬만한 종목 아니면은 일단 사고 2년 이상 버티면은 수익구가 무조건 한 번은 나옵니다. 좀 네. 버티면 그래서 괜찮다. 보유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한 보통 1, 2년 내에는 한 번은 이렇게 한번 크게 슈팅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을성만 있으신다면은 네. 신규 상장주는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최근 상장한 투자주,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 네. 굉장히 투자에 괜찮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신규 상장주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선 조금 오래 보시고 기다리시면 수익권에 도달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신규 상장주 2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김재윤 전문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릴게요.